오늘 자연인으로 가는 인공인 4일째 아침포도예요. 이제 조금 실증이 조금 날라고 하는데 자연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겠죠. 오늘도 뭐 똑같아요. 지금 뭐 깻잎이 아직 뭐 좀 많이 안 자라서 깻잎 좀 섞으면 맛있을 텐데 전화가 와서 도중에 촬영이 끝나고 다시 하는데 해야 할 말을 까먹어버렸다. 일단 깻잎이 없고 해서 뭐 상추하고 이름 모를 풀, 그 다음에 민들레, 전구지 그래요. 요거는 들깨 하고 요거는 뭐 오뚜기인데 이제 4일째 먹으니까 조금 지겨워요. 그 다음에 찹쌀하고 콩, 노란 콩 넣어가지고 끓인 거예요. 그래도 그나마 이게 조금 먹을만한 것 같아요. 자, 어쨌든 이거를 100일 정도 먹을 계획인데 지금부터 5, 6, 7, 8월 달까지 먹을 건데 그때까지 이거를 먹을 수 있을랑은 잘 모르겠어요. 진정한 자연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야채에 익숙해져야 되겠죠. 자, 그럼 다음에 또